한용운의 님의 침묵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절망적인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시야. 근데 님이 왜 침묵하고 있을까? 이 님은 뭘까? 한용운 선생님은 스님이야, 스님. 스님이면서 독립운동가야.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이 님은요, 작품 그대로만 보면 사랑하는 연인이겠지만, 작가와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보면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국이 될수 있는 거야. 자, 시험해봐. 님은 같습니다. 시 같지 않지, 그지? 되게 길지. 근데 운율이 느껴집니다. 이 님은 뭐라고 그랬어? 이 님은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 사랑에 지금 이별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이고, 그리움의 대상이고, 그냥 시 자체라고 보면. 뭐 생명의 근원 뭐 조국이 될 수도 있고 독립운동가니까 조국이 될수 있고 부처님이 될수 있고 부처도 될수 있고 자 님은 갔습니다 이렇게 써 갔습니다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이별했네 그지 아 이거 무슨 법 영탄법 씁니다. 하십시오체네, 그지? 격식체 중에 가장 높은 거. 갔습니다. 이 씁니다가 반복된다. 씁니다. 특정, 이건 뭐라? 특정 어미 반복 이러지? 특정 어미가 반복하면서 우리 문장 문법 요소에서 하십시오체 상대 높임법 가장 높은 거다, 그지? 이걸 뭐라 그래요? 경어체라는 거야, 높임표용. 경어체 사용해가지고. 사용해서 경어체로 님에 대한 그리움과 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존경을 그리움과 존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음이 반복하면 뭐가 되니? 반복은 뭐가 형성된다? 운율 형성.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뜰치고 갔습니다. 다 씁니다. 반복이다. 이건 이제 안 할게. 자, 푸른 산빛은요, 희망이야. 희망. 희망을 깨트려버리고, 단풍나무 숲. 이건 절망이야. 절망. 그러면, 둘이 어떻게 돼요? 대조. 푸른 산, 희망을 깨트려버리고, 절망을 향하여 가버렸대요. 작은 길을 어떻게 갔냐? 차마 뜰치고 갔대요. 그러면 이별이 쉬웠다, 안 쉬웠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은 이별 얘기하는 거야. 차마 뜰치고 갔어. 쉽지 않은 이별이야. 왜 이별했을까? 자, 쉽지 않은 이별을 했어요. 자, 황금의 꽃같이,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는 맹세는, 황금의 꽃같이 자, 굳고 빛나는 맹세는 맹세야, 맹세. 그러니까 약속. 임을 지키겠다는 약속. 임을 지키겠다는 내가 임을 지켜주겠다는 약속. 이걸 갖다가 한자로 뭐냐면 금석맹약. 금석. 금속하고 돌에 돌처럼 굳은 약속 이런 뜻이야. 근데 그게 금속맹약 차디찬 옛명서는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됐다. 이것도 뭐야? 두 개가 대조지 그지? 우리 아참 우리 세모하자 이거. 이거 안 좋은 걸 이렇게 세모하자. 세모 이렇게 세모해가지고 되어서 한숨에 미풍을 하다. 이게 아주 굳은 약속을 했는데 한 차디찬 티끌은 뭐야? 보잘것없는 존재가 돼서 보잘것없는 것이 돼가지고 없는 존재가 돼가지고 한숨에 미풍에 날아가 버려 가벼운 바람에 날아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굳게 맹세했는데 이렇게 작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허무하다는 거야.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그는 인과 만나서 사랑하게 된 순간이야. 인과 만나서 사랑하게 된 순간. 왜? 누군가 만나가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 있지. 그런 것처럼 인과 만났으니까 내 삶의 방향이, 나의 운명이 지침을 돌려놨대. 그러니까, 나의 운명의 방향이 바뀐 거야. 자, 운명의 방향이, 나 삶의 방향이 바뀐 거야.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대요.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의 향기로운, 아니,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말소리에 귀먹었대. 요거, 자,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뭐야? 귀먹고 눈 멀었다.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지. 대꾸법. 대꾸법이고. 자, 이거 역설법이야. 왜 역설법이냐면,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대. 귀먹었는데 들리고, 눈이 멀었는데 이미 얼굴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역설법이냐. 귀먹었는데, 누구의 소리만? 님의 소리만 들리고, 때 들리고, 눈이 멀었는데, 님만 보이는 거야. 보이니? 역설법이야. 역설법.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 사람만.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딱 그런 거야. 사랑도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세속적인 세계의 일이라. 자, 세속적인 세계의 일이라. 우리 왜 만나면, 영원한 만남은 없잖아. 그지? 꼭 어떻게, 뭐 죽음으로 이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별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나면, 떠나게 돼 있어.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만나면 미리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떠난다. 그 이거는 뭐 모인 사람은 모일 해자야. 모인 해자. 자, 반드시 정자 리자 해자 정리야 그래. 모인 사람은 헤어진다. 반드시 헤어진다. 해자 정리. 자, 그리고 염려하고 경계했지. 그래서 떠날 것이라고 떠날 거야 이렇게 걱정하고 조심했지만.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했다는 거야. 조심했다는 거야. 경계했다는 거야. 조심했다는 소리야. 염려하고 조심했다는 소리야.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중보증이잖아, 그렇지?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의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인가에서 이별에서 들프다. 자. 슬픔이 터지다 그랬어. 슬픔이 뭐 풍선이 빵 터지다 그랬어. 슬픔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거. 추상적인 것을 빵 터지다. 추상적 감정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것으로 형상화했다. 그지? 구체적 것으로 형상화. 이거 뭐 있니? 우리 향진이 시조에서 시간을 베어낸다 했잖아, 그지? 그거하고 같은 거지, 그지? 보이지 않는 슬픔을 빵 터진다고 터집니다. 슬픔에 터집니다. 이렇게 했지, 그지? 자, 요까지는 뭐야? 이별을 갖다가, 자, 이별을 슬퍼하고 있지. 슬퍼하는데 그냥 슬퍼하는 것만 해요. 그러나 여기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그러나 막 지금 슬퍼하고 있다. 전환. 자, 시상이 전환돼 가지고 뭘로 전환돼서 슬픔에서 뭘로? 희망으로. 자, 한용운 씨가 대부분이요. 뭐냐면, 지금 인과는 헤어져 있는 상태지만, 재회를 소망해요. 재회를 소망하고, 김소울 씨가 대부분이 헤어졌는데, 다시 못 만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이거 한용운 씨잖아. 그치? 한용운 씨는, 씨들이 보면 이별의 상황에 있지만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재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도 마찬가지야. 자,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온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끼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자, 그러니까 이별을 슬퍼할 만하면 이게 이별을 슬프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 아름다운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의 촉도 훼손된다는 거야.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도 훼손될 것이다. 훼손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슬픔에서 희망으로 전환된 이유야. 전환의 이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슬퍼해서 하고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면 힘도 안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야지 이거야. 아는 까닭에 그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의 확신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임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지 이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슬픔만 하고 있지 않을 거야. 제의 확신과 믿음 그리고 의지. 우리는 만날 때 떠난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이게 뭐라고요? 만날 때 만나는 사람은 떠난다. 회자 정리지. 이거 아까 앞에 했던 회자 정리고 그러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떠날 거자에다가 자자 사람 자자 거자 떠난 사람은 필 반드시 돈 돌이킨다. 거자 필반이라 그래. 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자정리 거자필반 이거 뭐야? 불교의 윤회사상 돌고 돈다. 윤회사상에 해당됩니다. 아 여기 깨달음 영탄법 이렇게 하면 영탄법이고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음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뭔 소리야? 이 자체에 나타나는 모순은 뭐라고? 무슨 법? 역설법. 반어법은요, 자체에 모순은 없어요. 자체에 모순은 없고, 역설법은 자체에 모순이 있고, 자, 님은 같지만 난 님을 보내지 않을 때, 뭐, 촉을 하고 있겠다는 거지. 제 곡조를 못 이겨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쓸고 돕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가 뭘까요? 임을 향한 사랑의 노래겠지. 자, 임을 향한 사랑이고요. 임을 향한 사랑. 님의 침묵을 휩쓸고 돕니다. 님의 침묵은 뭘까요? 님은 여기는 조국을 상징하면 지금 자 님이 침묵한다는 게 이미 지금 내가 노래를 불러도 대답이 없지 그지 부재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지금은 님이 침묵했다는 것은 조국을 보면 조국의 상실이지 그지 조국이 우리 조국이 일제강점기에 뺏겼다는 조국의 상실 얘기하는 거고 님은 없지만 자 이게 휩쓸고 돕니다 이거는 님은 없지만 사랑은 영원하라는 거야.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우리 아름답게 만났는데 굳은 맹세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가 헤어져 있어. 내가 굉장히 슬펐어. 슬펐지만 나는 이 슬픔을 그대로 슬픔인 채로 울고만 있는 거 아니야. 희망의 정수박이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붓는다 했지 그지? 그러니까 우린 지혜할 거야. 그래서 나는 힘을 얻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님은 지금 나의 곁에 없지만은 님이 침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디에 다시 만날 거니까 그렇다고 어디 조국이라고 보면 어떡해요? 조국이 강국될 거니까 의지를 불태우는 거지 나는 꿋꿋하게 살겠어 이러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다 그치? 자 영원한 사랑 나는 임을 영원히 사랑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극복하고 자, 임이라는 슬픔을 극복하고 극복, 죄에 대한 강한 믿음 그리고 그래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거야. 다짐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갈래는 시다, 길지만 시다, 자요시, 서정시고 성격은 낭만적 그리고 여성적 어조야. 굉장히 여성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여성적 그리고 상징적. 자, 주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 소재고
자, 하자의 정서는요, 1행에서 6행은요, 인과 이별한 슬픔이야. 슬픔이고, 그리고, 자, 자, 그러나로 뭐하니? 시상이 전환되고, 자, 7행의 시편은 인과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합니다. 시상 전환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러나에서. 자, 님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했지, 그지? 작품 자체를 보면 무슨 해석이라 그래? 내재적 관점을 보는 거지. 작가를 보는 거, 시인의 신분을 보는 거, 이거는 뭐야? 우리가 이걸 표현론적이라 그러지, 표현론적. 그리고 시대 상황을 보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 반영론적이라 그러지. 그리고 요걸 갖다, 요 두 개를, 두 개, 세 개 하나 더 있지. 독자를 보는 거 효용론적. 요걸 갖다가 무슨 관점? 외재적 관점이라 그런다. 외재적 관점이고요. 자, 작품 자체를 보면, 임은 사랑하는 연인이 돼요. 연인이 되고, 그리고 시인이나 신분, 시인의 신분을 보면 부처님이라겠지, 그지? 그러면, 님은 부처나 불교의 진리가 되겠지. 불교의 진리가 되고, 그러면 시대적 상황을 보면 빼앗긴 조국, 침묵한 님은 빼앗긴 조국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표현상의 특징, 대표적인 게 뭐니? 역설법이 나왔지, 그지? 님의 말소리에 귀 먹었다. 자, 귀를 먹었는데 님의 말은 들린다는 거고, 꽃다 님의 얼굴에 눈물었다. 눈이 멀었지만 누가 봐봐. 님의 얼굴만 보인다는 거야.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여내지 않았다. 무슨 표현? 역설적 표현. 자, 역설적 표현이 나왔고, 앞에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고요. 선생님이 문제 줄 테니까 문제 풀고 그래, 고생했어.